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센타 위크라고 FX 선배님과 함께 콘서트를 가질 예정인데 저희의 음악과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저 또한 뭔가 무대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젠가 크리스마스 날에 저희가 노래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. 네, 만약에 제가 산타클로스라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거잖아요. 남자들에겐 여자를, 여자들에겐 남자를, 어린이들에겐 동물농장 아저씨니까 귀엽고 깜찍한 동물 친구들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.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멤버 에이핑크 멤버들도 제가 어떤 목소리로 이렇게 더빙을 할지 되게 궁금해했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세이빙 산타 꼭 저희 다 같이 보자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는 따로 또 극장에 가가지고 다 같이 볼 예정입니다. 아 근데 따로 만나서 연습을 했었어요? 아니요 그렇지. 멤버 중에 백현이라고 정말 성대모사도 잘하고 모창도 잘하는 끼가 다분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대본을 읽으면서 어떤 목소리가 제일 잘 어울릴까 서로 장난도 치고 뭐 대역도 대신해주고 했었는데요. 물론 세미산타 성우로 제가 하는 거지만 저 수호로서도 꼭 목소리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려드리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제 목소리로 하자고 백현이가 또 제안을 했고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 목소리를 했는데요. 생각보다 잘 어울리고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네. 관객이 들면 전 재산을 천만 관객이면 저도 함께 전 재산을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막 유치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른분들도 보시고 뭔가 이렇게 다시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. 동심을 잃어가는 내 또래 친구들에게 꼭 선물하고 싶습니다. 우리 멤버들도 꼭 보러 오세요. 저도 거짓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이 영화는 어른들이 이렇게 보더라도 많은 걸 좀 느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. 어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네요.